지금, 아니,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. 조금만, 예, 시간 지나면. 정신 돌아오고 하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일단은, 예. 네, 정신을 유지해야 돼. 머리, 머리. 알차게! 한, 둘, 셋. 예, 3 올라가네요! 야, 이씨! 때릴 때마다 데뷔 쎄지도 않았어! 세대다니까 33 나오냐 진짜. 날 속였어. 30%도 아니에요. 10% 10% 야, 30% 말도 안 해. 10% 올라가게 진짜 10%. 와, 프로맨의 외침이 들려온다. 야, 10%면 대단한 거 아니냐 하면서. 요즘 이자도 10% 안 주는데. 참 욕심이 많은 아이군요 하면서. 그런 느낌이 문득 들어요. 역가득! 자, 제가 정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.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있어. 분노로. 한 대. 알차기. 오호. 아, 애매하다. 예? 예. 10% 버프. 10%도 엄청난 거긴 한데. 어이구야. 역가드. 우리는 그 버프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죠, 원래. 그런 거 생각하면 엄청난 거긴 한데. 물약과 피통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, 이대로 가면 잡아요. 자, 이대로 가면 잡아요. 어흥, 어흥! 하지만 언제나, 피통은, 네, 쫙쫙 깎이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. 어떻게 할 거니? 그렇죠. 이번에 좀 빨리 쓴다. 자신감이 생겼어. 꼬리. 역가드. 에이! 풀딜! 열심히 딜 하는 거죠. 한 두 대만 때리고, 이제. 세미나를 봐야죠. 역가드는 아니고. 돌아와라! 돌아와라! 내 정신이여! 내 정신줄이여! 돌아와라! 하나, 둘. 오호. 두 대만 때리고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! 어허허, 딜타임! 자, 발만 잘 보면 됩니다. 그러보니, 네, 이번에 친구가, 결혼한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고맙다고 놀러 왔길래, 대구에 다시. 대구 사람들 다시 만나면서. 이 새끼가 12시 반에 전화를 해? 오, 말차기. 손에 계속 프롬 게임을 지어줬는데, 안 가져가! 왜? 재밌는 게임이야 하면서. 가져가 하면서. 계속 가방에 넣었는데. 네. 넣어도 하면서 막. 계속 버블을 하더라고.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지? 빌어먹을. 너무 유명해졌어, 이 게임 진짜! 쫙. 아직까지 물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. 이번 판 느낌 좋죠? 알차게 하는 거 보고 물약 먹겠습니다. 물약 하나 먹고. 좋아. 아, 내 자신이 무서워진다 이제.
나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? 왜 이러고 있는 건가?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역가득. 오케이. 예, 물약 먹는 나마나 피통만 봐도 강 나오죠. 야, 이건 잡는 각이에요. 예, 다행인 건 얘가 피가 깎인다고 패턴이 막 뭐 같이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 보스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말하자 패턴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는 보스인데.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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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. 자, 이대로 이제 평정심만 유지하면 되죠. 역가드 가장 위험한 건 저 역가드죠. 제 발차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발로 찍었을 때 나오는 그 저 풍압이, 아 저 풍압이 무서운 거거든. 어스케이크라고도 하죠. 약간 좀 예, 고상한 척 해봤어요.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추로대도 영어 씨. 예, 사전 찾았는데 액세서리가 필요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결국 검색을 했더니 맞더라고. 또 사람 무한하게 좀 밑으로 내려가지. 아허 가드 필연적인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. 어어 스태미나 채우고요. 야 젤다야 아니 링크야 평소에 이런 느낌이니? 제가 젤다에 대해서는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링크도 보통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? 공주님 구하러 가면 다 고생하긴 한데. 꼬리 꼬리! 근데 링크가 왕자는 아니죠? 링크가 왕자는 아니죠. 그럼 그렇게 구해놓으면은 다른 왕자랑 결혼하는 거? 링크는 뭐지 그러면? 맨날 납치당하잖아 피치처럼. 링크는 뭐지 그러면? 아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. 다들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거. 예, 그 죽소서. 아 예 아, 입에 올리지 맙시다. 피처 마찬가지 아니야? 피처 마찬가지 아니야? 자, 아, 뭔가 슬퍼지려 하고 있어요. 글쎄요, 뭐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젤다를 제대로 해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. 처음부터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거지 링크와 공주님 사이에. 네. 마리오는 요즘 재평가 많이 되던데. 네. 네. 아흥. 자 발차기. 자 물약 하나 먹어주고. 이게 이제 물리컷이 좀만 더 높은 방패였으면. 예, 물약을 덜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그렇다고 해서 대방패를 들 순 없잖아. 가오가 안 살잖아, 가오가! 그러다가 맨날 죽었죠. 뭐 따지다가 죽는다고. 납치 과정을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. 문도 안 잠가놓고. 제 기억엔 제가 그러니까 마리오를 참, 마리오 지식이 짧은데. 쿠파가 문을 따고 들어갔던 기억이 없어. 잘못됐나 내 기억이? 언제나 그 문은 그냥 열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초 하나 없어. 아 그래요? 젤다가 모습이 두 개예요? 발차기. 오케이. 어허. 젤다도 무슨 평행세계 이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? 막 그래가지고 그게 좀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.
일단 안 약하다고요? 결론은? 네. 아 이거 막 엄청 무서운 여자 아니에요? 용도 때려잡고 막 알아서. 어허 어허. 발차기. 좋아, 내 정신은 돌아오고 있어. 오호 오호 오호. 참. 그러면 예, 안 나갈 걸요? 이모티콘 있으면? 제가 이건 그런데. 너무 멀리 가면 꼬리를 때리거든요. 꼬리 한번 말리면 한 두 대를 맞을 수 있어요. 그게 위험한 거지. 하나, 둘. 발차기.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. 용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.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귀찮은 거죠. 그래요? 어허. 잠깐만. 그러면 그 공주님 뭔가 있는 거 아니야? 일단 미리 예, 경고라고 해야 되나요? 예고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기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근데 일시정지가 안 되는 마당에 어쩔 수가 없네요. 죄송합니다. 차차 그렇게 되면은 페르시아 왕자도 참 기구한 인생 아니야? 아하 아, 브레스! 그 애가 왜 안 놔줘? 아, 진짜 얘들 진짜 너무하더라. 야 모논도 일시정지는 있다. 이게 온라인 게임도 아니고 일시정지가 없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? 자 무기가 이제 부서질 때가 됐는데. 아하 가자. 드래곤 슬레이어가 되는 거야 나도. 드래곤 발톱 빨리 어디까지 해봤니? 하면서 소리 발차기. 아 물약을 왜 이리 덜 썼나 했더니 잠불을 한번 먹었군요 이미. 오케이 이제부터는 진짜 집중력 싸움입니다. 역가드 이거 해보진 않았는데 이리 되면 이거 타겟팅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역가드가 들어가 있으면 타겟팅이 역가드까지는 안 막아줄 거 아니야. 예, 그런 생각이 무척 듭니다 갑자기. 예, 얘 타겟팅으로 잡으면 더 힘들 것 같은데? 애초에 씨 무기를 바꿔 안 힘들지 씨. 애초에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있나? 아니 아는 분이 아는 스트리머 분이 도전을 했다길래 또 아니면 출연 해야겠구나. 나는 그래도 얘 용은 또 제전문인데.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리얼리티를 별로 받아지 않는다니까. 이게 무슨 심즈야? 그러니까 배고픔 같은 게 허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게임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RPG 게임에서 허기가 있으면 어우 짜증나죠.
꼬리. 그래, 이 발바닥 크다. 네, 목에 가래가 끓기 시작했어요. 콩아 막기 시작했어요. 여러분, 실시간으로 목소리가 변하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. 죽을 것 같아, 지금.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. 네, 목 안이 말라가기 시작했어요. 갑옷 입었다고 킹스필드 같은 건 수영을 생각도 안 하잖아. 푸른 게임이 전체적으로 수영의 숫자도 모르잖아요. PC 버전 내가 수영 모드 같은 거라고 나올 줄 알았어. 차라리 악마 열매라고 해라, 이 썩은 놈들아. 아, 지도는 안 내는 게 나아요. 네. 내가 봤을 때 걔는 지도에 손을 안 대게 나요. 그 오히려 유저를 원하는 거, 그 유저 편이었어. 내가 다음 장에서 지도 간다 그러면 말릴 거야. 안 펴봐야 돼. 어허. 아니 왜 쓸데없이 또 지도만 3D냐고. 그냥 차라리 층층층 나눠 놓으면 되지. 야, 그 통짜로 밀어 넣어놨대. 제정신이냐? 아니, 표현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든가. 아니, 2D 모드, 3D 모드 두 개를 넣어주던가.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예, 지금 말하는 건, 코론 게임의, 예, 데뷔작, 킹스필드. 그 중에 킹스필드 4, 풀스트로 나왔던 작품이죠. 1인칭 다크 소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애초에 데몬즈 소울의 시작이 킹스필드 때문이었기 때문에, 거기서 예, 게임 후반에 가면 지도가 나옵니다. 3D로 된 예, 전설이에요. 참고로 킹스필드는 제가 올릴 당시 한국어 스트리머가 한 킹스필드 4는 유튜브에 제 영상이 유일했습니다. 아, 나는 이유를 알겠구나. 안 하는 게 맞아 그건. 예. 야, 풀3D야 풀3D. 풀스2 정도 되면 풀3D 넣어줘야지. 우리 플레이스테이션2인데 아, 우리 이제부터 3D로 간다. 물량 하나 먹어주고요. 3분의 1 남은 것 같아요. 여신의 축구 같은 게 있으면 더 널널할 텐데. 어허. 그게 흔히들 말하는 가짜 3D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뭐라 그러지? 그게 있지 않나요? 눈속임 3D? 제가 봤을 때 그거 3D 아닌가, 그 게임. 아, 2.5D. 아, 좋은 표현이 있군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. 자, 집중, 집중. 다 된 밥이에요. 아, 혼종이군요. 혼종을 나와버렸어. 몇 가드? 아, 내가 진짜 다른 스트리머에 낚여가지고 나무에 대금 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진짜. 아, 나무에 단급 가지고 마음속에, 내 마음속에 대금이야. 아, 그래요? 그쪽도 작업 그렇게 쓰는군요. 2.5D란 얘기는 라그나로크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닌가? 어허, 어허. 아이씨,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를 왜 오냐? 얘 풀업 직원인가? 저 안 그래도 예삐롱 다 잡아가는 것 같은데 내 전화 좀 받지 이런 건가? 우리 미밍 영상에 나오는 마이커피콜 로맨스 사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. 이 프롬과 한 통 속인 것 같아. 사주를 받았어 이거. 모든 건 음모야.
자자 집중합시다. 물약을 좀 많이 썼어 이번에. 오메 버피요? 오호 오메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된다. 느낌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. 벌써 10시 40분이야?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한 30분 지나가지 이거.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. 수리만 먹어요. 죄송합니다. 코가 막히기 시작했어요. 입안에 가래가 끓기 시작했어요.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. 내 목에서. 뭐 저투가 이렇게 길어 이씨. 아 근데 가기 진짜 오래 간다. 요즘 일부러 막 진짜 거짓말 치고 편집하고 렌더링 해놓고 잠만 자고 있거든? 이놈이 전화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본데? 너 옛비록 친구니? 내 친구 아니야? 아이씨! 아이씨! 일시정지도 안 되잖아! 조금만 잡자.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겠어. 어, 안 돼, 안 돼! 어, 다 된 밥이었는데. 어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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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지 몰랐어? 야, 그것도 발차기였어? 이거 맞고, 물약 먹고. 한 대만, 두 대. 두 대만 때릴 거예요. 브레스. 머피라고 하면 제가 아는 건 머피의 법칙하고 로보캅 이름이 머피 아니에요? 어릴 때 재밌게 봤네. 그거 로보캅 영화 나온다더만 나왔나? 나만 모르나? 왔다! 딜타임! 또 딜타임! 오케이 맞고. 아 제 친구 누나가 집들이 한다고 그랬었는데 설마 그전한가? 오메 어허어 딜타임! 딜타임! 역가드! 네, 이쯤에서 역가드가 나와줘야지. 나 분명히 많이 때린 것 같은데? 얘 피통 왜 이래? 네, 눌러, 가, 깍깍 눌러서 가져가 줄겠어, 내가. 예삐롱 장인이라 불러주십시오. 그렇다고 부직 같은 거 시키지 마! 그런 건 안 할 거야. 적어도 날이 있는 거 씁시다, 우리. 아니, 적어도 날은 있어야 무기 아니야? 그게 아니면 분기가 돼야 되는데. 부직 그거는 그냥 손잡이잖아! 왜? 역가드! 얘 역가드를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했어. 오케이, 딜타임! 8 2 3 4 5 역가드! 선생님! 선생님! 이러지마! 이러지마! 딜타임! 딜타임! 물약 두 개밖에 안 남았다. 딜까 오! 딜타임! 자, 브레스 여신의 축복 그런 거 없단 말이야. 오케이 딜타임! 역가드! 한 대, 두 대 두 대만 때리고. 좋아 딜타임! 딜타임! 너니 피나는 거 이,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와 인간미 없어. 두 대만
둘, 셋, 넷, 다섯. 자, 올라갑니다, 다시. 마지막 집중. 오케이! 꼬리, 꼬리! 꼬리 한 대 때렸어! 자, 발차기. 오, 딜타임, 딜타임! 자, 가드! 자, 숨 한 번 쉬고. 브레스. 다시 내려오죠. 한 대만. 발차기. 오케이, 꼬리! 오케이, 발차기. 오! 오, 이거 운이다. 방금 운이에요, 진짜. 내가 봤을 때 각도도 안 맞았거든. 야, 어지럽다. 저 빨리 좀 잡자. 머리가 어지러지려기 시작했어. 안 돼. 어? 물량, 물량. 역가드. 오케이, 가드. 숨 쉬고. 브레스. 물량 하나 남았다. 가드. 발차기. 하나, 둘. 다시 발차기. 딜타임, 딜타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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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를 왜 하냐? 발로 차고 싶겠지. 화가 나겠지. 니가 발로 차면 데리가 너도 아이 나올 수도 있겠지. 그 기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. 그래도 날이 달린 거로 때립시다.